시네라이크를 하게 되면 약간 물 빠진 색이 나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색상이 좀 들어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영화 같은 느낌?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최근에 오즈모 포켓을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재미있는 기능들이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즈모 포켓을 처음에 구입했던 이유 중 하나가 시네라이크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구입을 급하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펌웨어 업데이트가 좀 덜 된 상태여서 시네라이크가 실제로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펌웨어 업데이트로 해서 시네라이크 뿐만 아니라 많은 기능들이 좀 추가돼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스마트폰에 연결하지 않더라도 많은 기능들을 오즈모 포켓 자체로 좀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좀 많이 추가됐습니다. 그 AF 모드에 대해서 AFC랑 AFS 이것을 오즈모 포켓에서 바로 설정이 가능했고, 그리고 프로 모드도 오즈모 포켓만 가지고 온오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펌웨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매번 개선되고 있기는 한데 그 얼굴 추적 기능이 좀 더 잘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즈모 포켓을 촬영하게 되면 뭐 역동적인 촬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펌웨어가 업데이트 됐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뭐 많은 분들이 좋아졌다라고 하니까 점점 뭐 브이로그용으로 좀 괜찮은 카메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짐벌을 되게 활용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스토리모드라는 기능이 하나 추가되었는데 아무리 영상을 잘 모르는 사람, 영상을 잘 찍지 못하는 사람도 쉽게 찍을 수 있도록 DJI에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짐벌을 뭐 따로 활용을 안 하더라도 자동으로 그 가이드에 맞춰서 방향들까지 자동으로 촬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음악까지 씌워져 가지고 아주 이쁜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시네라이크,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소니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 뭐 S로그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몇 번 사용해 보니까 약간 S로그에다가 색상을 살짝 덧입힌 느낌, 좀 그런 느낌으로 촬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마지막에 이제 설명드렸던 스토리 모드랑 시네라이크가 뭐 어떤 색감을 나타내고 있는지 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소니 카메라랑 비교하면서 몇 가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갑자기 색상이 되게 탁해졌죠. 지금 이 화면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RX100 마크 6의 S로그 기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S로그 기본 모드에다가 색상을 살짝 입혀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네, 색깔이 바뀌게 되고, 그 다음 뭐 S로그를 따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카메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색상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색상이 어떤 색상이냐고 하면 네, 이게 소니 RX100 마크6의 기본 색상 모드입니다. 지금 제가 S로그로 찍었을 때 약간 화이트 밸런스가 좀 안 맞게 촬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춘 그 S로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화이트 밸런스를 맞춘 RX100 마크6의 S로그 모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처럼 이제 컬러 그레이딩을 한번 거치게 되면 네, 이렇게 색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오즈모 포켓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럼 오즈모 포켓 이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상단에서 메뉴를 내리게 되면 여기에서 AFC, AFS 이렇게 초점 모드를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 모드, 여기서 프로 모드를 활성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기본 모드로 해가지고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기본 모드로 촬영이 되고 있는 색상입니다. 뭐 일단은 색깔 자체가 되게 대비가 뚜렷하게 나와가지고 제가 뭔가를 표현할 때 크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식으로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시네라이크를 적용하게 됐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라이크를 하게 되면 약간 물 빠진 색이 나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색상이 좀 들어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영화 같은 느낌? 약간 감성적인? 네, 좀 그런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스토리 모드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토리 모드 같은 경우는 여기 위쪽에 S라고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게 되면 네, 이렇게 스토리 모드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활발한 모드로 한번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2.7초 동안 이런 식으로 이제 촬영이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따라서 움직일 필요 없이 가이드에 따라서 자동으로 촬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두고 네,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넥스트. 그리고 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영상이 쉽게 만들어집니다. 밖에 지금 날씨가 엄청 추운데 좀 이렇게 떨면서 촬영을 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오즈모 포켓 업데이트 할 때, 펌웨어 업데이트 할 때 적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즈모 포켓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 영상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